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 시은과 함께하는 어, 문성화입니다 실습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어, 평소에는 너무나도 이론에만 집중을 하고 너무나도 말에만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이장에 저희가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연달아서 지금은.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러면 말만 많다 보면 이게 이해하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게 사실 잘안 그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보여드리면서 무엇을, 이게 무엇이다 말씀드리면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건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해시 그리고 채굴두 가지 컨셉을 놓고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저희가 두 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웹사이트는 블록체인 데모에 들어오시면 오늘은 저희가 SHA-256 해시 함수를 놓고 많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 SHA-256이라고 하면 이건 해시는 함수예요. 함수라고 하면 어, 마법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상자에 특정 숫자나 뭐 수를 던지면 이제 아웃풋이 특정 아웃풋이 나오는데 해시 같은 경우는 어, 다양한 이제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 일정 길이의그 숫자 숫자와 그리고 알파벳의 조합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해시가 뭐 23b03 여기 끝에는 뭐855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에 1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면 갑자기 해시 값이 바뀌게 됩니다. 네,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1을 주,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가 다시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아까 넣었던 값과 똑같은 값이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1이 아니라 1과 그 다음에 1을 이번에 적어봤으니까 1과 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많은 분들이 점을 하면 이 무슨 패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는 어, 6B로 시작했던 게, 이제는 C9로 시작을 하게 되죠. 1이 아니라 2를 넣으면 제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D4735.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 2, 3, 4, 5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해시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너, 제가 애당초 처음에 넣은 값이 1, 2, 3, 4, 5라는 거를 알기에는 너무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번에는 사뭇 다른 거를 해볼까 요 제가 1과 2와 3과 4를 넣었어요 자, 1, 2, 3, 4를 넣으니까 6, 6, 7, 4, 9, 7, B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 1, 2, 3, 4를 넣었는데 순서를 바꾸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만약 제가 순서를 바꾼다면 네,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죠 85FF52 이렇게 이 데이터 값 안에 있는, 해시를 하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거는 단한 톨이라도 바꾸기만 한다면 내용 전체가 바뀌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기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었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기, 이제 어떤 인풋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특정 길이가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해시값이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네, 이것도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엔터키나 스페이스 어떠한 인풋이라도 진짜로 단한토 톨만 틀려져도 해시값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스페이스를 숫자와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1을 <laughs> 넣 한번 하든지 아니면 두번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패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시 값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해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해시가 뭐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웹사이트 anders.blockchain. 여기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몇번 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몸으로 와닿는 게, 피부로 와닿는 게 훨씬 더 강력할 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시를 써서 뭐, 최고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고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y o g i o mindless, 어, 이페이지로 와봤습니다. 그럼 어, 최고의 부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작업 증명 채굴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이 얘기가 많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도 많은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새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면서 시키, 이제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영구적으로 쓰는 게 채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채굴자는 문제를 푼다고 저는 매우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살펴볼 거는 뭐 채굴이 뭐다. 이거는 더 깊게 얘기하면 다양한 종류도 많고 뭐 작업 증명, 지분 증명 이런 것도 진짜 진짜 많은데 그런 거는 저희가 하나도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오늘은 단순히 이 채굴이라는 게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채굴자에게 준다는 그 문제를 왜 무한 대입을 통해서만 풀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비유를 약간 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께서 림보 아니면 아직까지도 림보라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림보라는 게임은 아시, 아시겠지만 이게 수건이나 아니면 뭐 막대기를 이렇게 누가 옆에서 두 사람이 붙잡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등을 굽히면서 이렇게 그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는데 이 줄을 서서 이 막대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한 번씩 돌 때마다 이 막대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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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최후의이 명만 남게 되고 그두 사람이 아마도 유연성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대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 다양한 타입이 있을 거예요. 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에너지를 비축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등을 굽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혹은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넥스로, 네, 최대치로 자기가 등을 굽혀서 지나가는데, 사실 등을 엄청 많이 굽히든지 등을 엄청 적게 굽히든지 크게 상관이 없고, 그 막대기가 설정한 그 기준, 그 기준 아래로만 통과를 할수 있으면, 이건 맞, 맞는다고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림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을, 게임을 우승해 나가는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채굴은, 책을 프는 문제는 림보에서 제공해주는 그 막대기를 문제라고 생각, 막대기 높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yogh.io라는 책을 시뮬레이터입니다. 여기 오셔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값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논스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 논스 값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채굴의 답이 논스 값이라고 하고, 채굴자들은 이 답을 무한 대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를 멈춰놨는데, 만약 제가 돌린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살펴보시면, 논스 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시간이 변, 시간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최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정보는다 동일한데 이 시간 그리고 논습값만바 바, 다르다는 걸 저희가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더 내려가서 살펴볼까요? 이게 이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인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해석한 건데 블록 헤더라고. 블록 각블록의 제일 윗단에 있는 정보죠. 하지만 이건 이제 어, 헤더에 있는 내용을 이제 16진수로 풀어서 해석을 한 거고요 지금 위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시간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논스값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블록 캐시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림보를 비유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블록이라는 게 여기 앞에 0이 지금 보시면 정확히 16개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논수값과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림보가 같다는 점은 뭐, 채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0이 뭐몇 개가 나오는데 그 0보다 더 작은 수여야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0이 4개가 나온다면 4개보다 더 4개 이상이어야 되죠. 4개 이상에 그러니까 4개든지 5개든지 6개든지 그 앞에 그만큼 0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음. 지금 여기를 살펴보시면 이 앞에 0이 16개 잖아요. 그러면 이두 개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무한 대입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게 16개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 블록이 최고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이제 CPU로 하고 있고 이거는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채굴기 전용 채굴기나 GPU GPU 같이 그래픽 카드처럼 빨리 채굴은 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보시면 대충 아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채굴을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빠르 진짜 진짜 빠른 속도로 채굴이 되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몇 가지 더 재밌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논스라고 있어요. 제가 이걸 누르면 지금, 이, 아래, 뭐, 머클루트나 이런 많은 게 변한, 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논스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네 개로 돼 있어서, 이게 각각 16진수잖아요. 그러면, 이 논스 값을 다 써도 값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난이도는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여기에서 공간이 비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비는 데서 지금 제가 엑스트라 논스를 누를 때마다 여기에 코인 베이스 인풋 스크립이라는 게 바뀐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논스 값을 넣으면서 동시에 채굴을 채굴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채굴 기존에 있는 논스 값에 공간이 다 없어지면 여기에 있는 추가적인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에 이런 논스 값들 아, 엑스트라 논스 값을 넣으면 넣음으로써 끊임없이 채굴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능성을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 비트코인에서 하는 작업 증명 채굴이 무한 대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위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버전, 뭐 이전 블록, 머클 루트, 비츠 이런 것들은 비츠는 난이도고요. 이 모든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바뀌는 것은 타임스탬프랑 논스 값. 이거 두, 이게 두 개인데. 아까 해시에도 살펴보셨듯이 제가 1을 넣고 해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을 넣고 해시를 했을 때그두 두 개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특정 난이도를 설정을 하고 그 아래 그 난이도, 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그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해시 값을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끊임없이 1, 2, 3, 4, 5, 6, 7, 8, 90 하면서 쭉 무한대까지 제가 끊임없이 돌리다가 그 중에서 제가 찾는 답이 있으면 그 그 답으로 이제 블록이 최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 하셨을 것 같고요. 어, 만약 채굴, 내가 채굴 풀에 있다, 이러면 사람들마다, 어, 이 푸는 문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제가 500 안에, 이제 500문제 안에, 이 책을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이 완전히 동등하게 똑똑하다라고 하면 다섯 명 친구들에게 각각 이제 100문제씩 나눠주겠죠. 그리고 그 100문제씩 나눠준 친구들을 풀어라고 할 텐데, 최고의 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시량에 달려있어요. 누구는, 어떻게 보면 누구는 문제를 더잘 풀고, 누구는 좀덜 떨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문제를 잘 푸는 친구에게는 걔가 푸는 속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문제를 주고, 좀덜 떨어진 친구에게는 그만큼, 문제 수를 주고. 물론, 문제가 어디서 풀릴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아까, 여기 사실 16개가 있는데 어쩌다 보면 16개보다 더 많은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17개, 18개, 20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 그렇게 돼도 사실 최고의 답을 찾긴 찾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10분 미만의 답을 찾는 경우도 허다한데 뭐 비트코인 블록 타임이 10분이다 라는 거는 비트코인에서 생성되는 블록이 평균 10분으로 생성된다는 거지 정확히 10분에 매번 생성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덜 떨어지거나 문제를 늦게 푸는 그런 책을 기가 있다면, 그런 책을 해시하고 낮은 그런, 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어쨌든 보상은 모두가 자기가 기여한 만큼. 왜냐하면 문제를 잘, 치는, 잘 푸는 친구도 그만큼 문제를 열심히 풀었고, 문제를 못 푸는 친구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m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금방 해시 그리고 채굴 이두 가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이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드린 설명이 제가 말로 할 제가 말로 할수 있는 많은 많은 설명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저도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 링크는 여기 영상에 나올 테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클릭을 해보시고 몇번놀아보시면 가지고 놀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깨달으실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뭐 버튼을 잘못 클릭한다고 해서 이 웹사이트가 다운되거나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다양한 거 많은 많은 것 많은 거 시도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는 본 강의로 돌아가 볼까요?